서울 서초동 사랑의 교회가 예장 합동총회 소속 미자립 교회 지원을 위해서 10억 원을 쾌척했습니다. 총회 교회 자립지원위원회 실행위원장인 사랑의 교회 우정현 목사는 오늘 총회 본부를 방문해 교회 자립지원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금 10억 원 약정서를 박무용 총회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우정현 목사는 교회 자립위원회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는 재단 설립과 같은 시스템 구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해 사랑의 교회가 마중물이 되고자 작은 헌신을 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